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 10월 16일 이 보궐선거에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서 인천 광화를 이 양보할 테니까 부산 금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고, 이 호남의 영광 곡성에서는 둘 다 후보를 내고 이른바 맞짱 한번 떠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거 참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 좋겠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이 출범할 때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웠죠. 그렇죠. 여기에 동의한 민주당과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당은 외연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뭐 그런 목표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 끝난 지 몇 달 뭐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제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참. 그 쇄빙선을 하겠다,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몸을 좀 가벼이 해야 되는데 이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몸불리기로 나서는 거면 앞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시스와 무등일보가 윈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영광군수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영광군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1.6, 국민의힘이 2.7, 조국혁신당은 13.2%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번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 이런 질문에 민주당 후보 69.2, 조국혁신당은 11.9, 진보당은 9.2였습니다. 적극투표층에서는 71대 11.6으로 더 벌어지거든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고 호남에서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가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맞짱 못 뜨겠는데요. 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할 경우 저는 진보당에도 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곳의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앞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국 혁신당이 자당의 인지도 높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지역구로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남기 박사님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조국 대표도 자칫하면 대표 자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 중요하고 반드시 이 승리해야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되겠다고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조국혁신당이 예인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탄핵지수 알아보고 자,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이제 자체 사정으로 여론조사 꽃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제가 비교적 상세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은 정당 지지율인 민주당 31, 국민의힘 30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42.2% 대 국민의힘이 32.8%로 민주당이 9.4%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음 한국 갤럽의 정당 지지도 변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표를 자세히 보시면 6월 네 번째 주 차에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1%. 네. 예, 1%포인트 차로 앞선 이후에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정당 지지율에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직전 37대 29로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총선 직후에 31대 30으로 민주당에게 역전됩니다. 두 번째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무렵에 35대 27까지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이후 민주당에 다시 역전됐습니다. 다음 리얼미터 정장 지지도 주간 변화 차트입니다. 네.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무렵에 42대 33으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민주당이 11.1%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고 지난주에는 그 차이가 3% 차이로 좁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다시 9%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네, 크게 벌어졌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2주 전에 민주당이 11% 이길 때는 보수와 진보의 표집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진보가 약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보수의 표집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9% 이상 민주당이 앞섰거든요. 이는 향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대통령 직무평가 탄핵 지수요?입니다. 네네. 먼저 갤럽의 이제 대통령 직무평가 변동 추이입니다. 총선 전에는 긍정평가가 34%였죠. 근데 총선 직후에 23%로 급락했습니다. 5월 다섯째 주를 보면 긍정평가가 21%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25, 26 꾸준히 이제 그 수준으로 횡보를 네, 하다가 중반대.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면은 28, 29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7이었거든요. 이번 주는 긍정률이 23으로 내려앉으면서 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박근혜의 탄핵 당시에 한국갤럽 지지율을 제가 쭉 정리한 건데요. 2016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의 그 2016 상황을 이번 주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네, 긍정 25, 부정 64를 기록했던 10월 셋째 주 보다도 현재 지표가 지금 더 좋지가 않습니다. 박근혜보다도 더 안 좋다. 네. 네. 다음은 요 리얼미터 긍정 국정수행 평가 중간 주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는 지금 국정수행 평가가 30.0에서 이번 주에 29.6으로 30%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수치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차트에 보시면 일간 변화가 조사 마지막 날,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그의 조사 마지막 날이 8월 30일이었는데 이때는 28.3으로 하락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 표는 앞으로 한번 다시 가시죠. 네, 이 표는 리얼미터의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편데요. 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10월 셋째 주 상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예, 당시 긍정평가가 28.5, 부정평가가 64.5였죠. 주목할 점은 이때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이미 9.4%를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국갤럽은 탄핵 지수가 지금 3.0입니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도 2.4. 이게 탄핵 당시에 약간 2.3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거죠. GR 지수도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2.7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위기감 속에서
계엄령 한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박근혜 때도 그랬었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이 남을 놈들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꽃은 이번 주 조사가 없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국민적 평가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